150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 등록 의무는 공개 의무하고 좀 달라요.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자, 그 다음에 어디에요? 금감원. 4급 이상. 뭐예요? 그 외부에서 로비를 해서 어떤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등록 의무. 공개도 아니야. 등록 의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볼수 없다. 금융감독원이라는 게 중요하죠. 직원의 비리 유혹을 억제하고 업무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입법을 정당화하고, 등록제도는 공개제도와 구별. 공개제도는 이제 모든 사람이 볼수 있는 건데, 이건 그냥 등록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17조에 뒷받침된다. 혐의권은 이것뿐만 아니라 10조, 17조뿐만 아니라 생명권하고 건강권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어서, 흡연권하고 혐의권에서는 혐의권이 우위에 있죠. 그래서 흡연권은 기본권 충돌되는 경우에 흡연권은 혐의권을 내그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보장돼요. 이익형량 원리로 가는 거죠. 규범조화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흡연권은 17조의 선법적 근거, 그 다음에 헌법 10조에서도 근거. 자, 흡연권. 근데 혐연권은 17조, 10조뿐만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여해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 그래서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 자, 이런 거는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시험 내면은 이렇게 물어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적 근거도 이렇게 어떻게 뽑아내는지 볼수 있고, 그다음에 기본권 충돌도 물을 수 있고, 이익 형량에 의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다볼 수가 있어요. 자,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 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고,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바꿨죠? 자, 사생활의 비밀이 요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고, 사생활의 자유란 사내 자유로 형성. 이렇게 딱 해버리면 헷갈리기 쉬워요. 자, 바뀌었어요.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자, 아까 봤죠?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해서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신체나 행동 그대로 CCTV에 촬영 녹화되기 때문에 설치 조항으로 인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며, 어린이집에 CCTV 설치하지 않는 부모 자녀 교육권도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아까 설치로 인해서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인 청구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앞에서 한번 봤죠? 뿐만 아니라 찍히기 때문에 그 CCTV에 촬영 녹화되므로 설치 중 이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고, 설치를 원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 교육권도 제한. 그렇기 때문에 제한되는 기본권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쓰는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한되는 기본권이 뭔지. 그래서 제한되는 기본권만 뽑아내면 과잉금지 원칙으로 이렇게 해서, 과잉금지 원칙은 목수침법, 목재는 수단의 적합성. 근데 대부분 침해의 최소성하고 법익의 균형성, 그 판단에서 헌법이 위반되는지 위반되지 않는지가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쪽에서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제한되는 기본권을 잘 뽑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 알리는 거죠. 그런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할수 있을 뿐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죄를 이미 말하는 순간 벗어난 거죠. 벗어났으므로 뭐 이렇게 사생활 자유는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해명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 그다음에 표현하는 순간 이미 사생활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범죄를 벗어난 행위. 국회의원인 갑이 각급 학교의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 특히 이게 이제 뭐야? 전교조 가입 현황을 이제 공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개됐을 때그 학부모들은, 저 선생님이
그 전교조에 가입돼 있으면 어떤 이제 정치 어떤 이런 거에 학생들이 이제 물들까 이제 걱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한 그래서 이건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 자격증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이 사건 정보를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자격증을 침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 법률 정보 제공 사이트를 만들었어. 그래서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그 이제 어떤 이제 대학 공립대학교 보면 이제 어떤 교수 이름을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딱 검색을 하면 이제 어디 대학 교수 뭐 이제 경력 학력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법률 정보 제공 사이트를 만드는 갑 주식회사가 공립대학교인 의대학교의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병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 이건 다음이나 네이버에 다 검색되는 개인정보를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여 위 사이트, 요 법률 제공 사이트 내에 법적인 항목에서 어떻게? 유료로 제공 자 하는 병의 개인정보 결정권을 이미 공개했기 때문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기 때문에 자, 갑 회사가 병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제3자에 제공한 행위는 유료로 제공했지만 병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왜냐면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갑 회사의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해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자, 대법원 판례요. 그래서 이렇게 법원직이라든지 법원 행시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법원에서 법무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은 요 헌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좀 눈여겨 보셔야죠. 국민보험공단이 경찰서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의 피의자에 대한 급여 일자, 그다음에 요양 기간명을 포함한 요양 급여 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자격증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특히 누구한테? 경찰서장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요양 기관명 병원이 노출되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굉장히 내밀한 어떤 그 병과 관련된 이런 것을 경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자 침해한다고 했어요. 서울 용산 경찰서장에 제공된 요양 기관명에는 전문의 병원도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들 질병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는 점 뭐 쭉 해서 개인정보 자격증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검사 또는 수사경찰관이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 아까 뭐 KT라든지 그런데 위치 정보 추적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민감한 개인정보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을 허용하여 수사 대상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절차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침해. 이게 위치 정보 추적 자료는 충분한 보고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함에도 요청자는 수사는 광범위야.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을 허용하여 정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굉장히 중범죄로 한도로 딱 정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이제 그 어떤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 모든 정보 다 노출되니까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치정보 추적자 제공 관련해서는 실시간 위치 추적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치 추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보충성 요건을 추가하거나 대상 범죄의 경중에 따라 보충성 요건을 차등적으로 적용 뭐 다른 방식이 없을 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통신의 비밀이나 서신 우편 전신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개인 간의 의사나 정보의 전달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신의 내용과 통신의 이용의 상황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냐 아니할 자유를 의미하므로 자, 잘 보세요. 휴대전화 통신계약 체결 단계에 대해서 본인 확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진다 보기 어렵다. 이거 맞죠? 체결 단계야. 통신이 막 이루어지는 단계 아니야. 그래서
여기 통신의 비밀에 제한이 이루어진다 보기 어렵다. 맞는 지문. 그래서 잘 보세요.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 전화, 모바일, 인터넷 통신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본인 확인 절차. 이거는 익명으로 통신하고자 하는 통신의 자유를 일단 제한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심판 대상은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는 거죠. 왜냐면 통신이 이미 가입이 되고 나서 이제 통신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입자의 인적사항 정보는 통신의 내용 상황과 전화를 주고받는 이 상황이 아닌 거잖아. 관계없는 내용, 비내용적 정보이며 휴대전화 통신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아직 통신수단을 통하여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는 어렵다. 그래서 비밀은 아직 아니고 자유는 제한. 충분히 물어보면 헷갈릴 수 있겠죠.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 자, 병역 종료 조항이 아니라 처벌하는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이자를 자, 병역 종료 조항하고 처벌 조항을 구별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 종료 조항의 입법상의 불비와 양심적 병역 거부는 처벌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결합되어 발생할 문제일 뿐 처벌 조항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자, 병역 종류가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 준비역, 전시 근로역 다섯 가지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 복무역을 규정하지 않았어. 자, 현역, 예비, 보충역, 병역 준비, 전시 근로역은 전시 상황에서 총을 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복무역을 규정하지 않아서 자, 구병역법 88조에 보면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요 정당한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처벌되는 거지 요 3년 이하의 징역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3년 이하의 아니면 뭐 10년 이하의 징역 이러면 처벌 조항 자체의 위헌성이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3년 이하죠. 이거 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를 여기에 입영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일 뿐. 자, 처벌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 종료자의 입법상 불비와 양심적 병역 거부는 처벌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이 해석해서 해석이 결합되어 발생한 문제일 뿐 처벌 조항 자체에서 불렀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자, 정리.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 거부제에 대한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 종류 조항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했지 처벌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주 중요해요. 자, 양심적 병역 거부는 실상 당사자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를 가리키는 거부실 뿐만 아니라 병역 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팟캐스트에 그 제일 재밌는 친구가 그 최욱이라는 친구인데 저기는 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냐? 본능적 병역 거부라고 용어를 변경해야 된다 막 그러는데 왜냐면 요렇게 할 수가 있다. 근데 자, 헌재가 뭐라고 그랬냐면 양심적 병역 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병역 의무 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거의 대부분이 병역 의무자들과 병역 의무 이행이 국민의 순간 운명을 생각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용어 자체에 어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용어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줬죠. 자, 병역 의무와 국민 전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하고
국방 의무. 충돌하는 상황이죠. 이런 거면 기본권의 충돌이에요? 이건 의무잖아. 그럼 이러면 헌법적 가치의 충돌이라고 그래.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그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죠.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보다 그렇게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조화적으로, 규범 조화적으로. 그래서 병역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위에 같은 현재 헌법적 법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규범 조화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적 병역 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 조정 문제. 그래서 병역법 88조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는 문헌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종래에 요 정당한 사유 없이와 관련돼서 요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아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정당한 사유, 종교적 사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정당 사유로에 해당하지 않아서 처벌했다가 지금은 대체 복무제가 여기에 규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죄로 판결하죠. 그거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그 헌재 판례가 나오고 나서 대법원 요 2018년 11월 10일 요 판례에서 이제 무죄를 판결할 수 있다고 했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국방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 의무를 정하고 있는 그 병역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 이게 왜 문제가 돼요? 그 특히 여호와의 증인 요 종교 중에서 살상을 하지 말라. 근데 이거는 집총이나 군사훈련 그 적을 그 죽이는 걸 총을 쏜다는 것 자체가 수반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범위로 뭐?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 자,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